대통령실이 나서 풀어달란 취지입니다.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인지될 필요가 있다. 여당을 향해선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 중지를 모으기 위한 소통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. 야당이 정권 쟁취에 몰두해 특검에 전념한다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직무유기라며 당내 갈등 양상을 비판했습니다. 당내에선 김여사의 사과 등 대통령실이 해법을 고민 중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. 용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봉사활동, 이해활동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. 특별 감찰관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물밑 접촉도 진행되고 있지만 접점은 찾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특별 감찰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님과 최경호 원내대표 두 분의 합의가 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잖아요.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듣겠습니다. 한 대표는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쇄신과 변화를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 여권 내홍을 잠재울 카드를 꺼낼지 주목됩니다. SBS